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춧잎을 한 장씩 떼서 씻어서 준비하고 시금치도 꽉 찬 한 줌 정도 준비해 씻어줍니다. 당근도 껍질을 벗겨서 길이도 길게 크기도 너무 잘지 않게 썰어줍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넣고 당근부터 약 1분 정도만 살짝만 데쳐서 건져내요. 당근을 건져낸 그 물에 시금치 넣고 30초만 데쳐 찬물에 담궈둡니다. 다음은 배추인데 역시나 1분 정도 살짝만 데쳐줍니다. 맞아요. 야채를 미리 그것도 살짝만 데치는 게 이 요리의 포인트예요. 데친 야채들이 식을 동안 닭 가슴살, 사사미는 요리술에 살짝 재워두고요. 양파 하나 썰어서 냄비에 깔아줍니다. 시금치는 물기를 짜고 꼭지를 잘라서 재료 준비 끝! 이제 배추잎에 두들두들 말아. 배추잎 폭에 맞춰 재료를 잘라 말아 주세요. 당근도 말고 시금치도 말고 가슴살, 사사미도 말고 이렇게 만 재료를 이제 반으로 잘라서 냄비로 자른 단면이 색깔이 예쁘죠? 너무 삐져나온 당근도 정리해주고 이렇게 잘라 냄비를 꽉 채워주세요. 그래야 말아둔 게 안 풀려요. 짜잔! 어떠세요? 모양이 괜찮나요? 파, 가츠오부시, 깨등을 준비하고 각자 그릇에 폰즈 간장을 부어 양념을 준비합니다. 포인트 하나 더. 다시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 600cc 정도 재료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넣으면 됩니다. 불은 밑에 깔린 양파가 타지 않게 약불로 끓여주세요. 이제 다 끓었네요. 맛은 담백하고 깔끔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야채들의 단맛과 닭 가슴살의 담백함이 매치돼 별미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소TV였습니다.